안녕하세요, 세라빠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중기 제초제 뿌리는 날이에요, 드론으로. 자, 요게 작년에 구입을 해서 작년에 첫 시운전을 했고, 올해 이제 두 번째고요. 자, 요게 보령 웰컴 드론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. 자, 요렇게 쿼드콥터죠. 농약을 줄수 있는 요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또 비료도 줄수 있는 통이 또 별도로 있어요.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드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. 배터리도 한 10개 정도 저희는 구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충전기, 다간 충전기죠. 그리고 발전기도 올해 구매를 했어요. 작년에 써보니까 발전기가 없으니까 일이 너무 더디더라고요. 10개를 다 쓰면 또 충전하러 들어와야 되니까 발전기는 올해 구매를 했는데, 대안이라는 메이커를 구매를 했어요.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. 자, 배터리는 16,000mAh인데요. 요 정도면은 한 6마지기 정도까지는 약을 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좀큰논 있죠. 한 10마지 정도 되는 논. 그런 논들은 22,000mAh 두 개를 구매를 별도로 할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요거 갖고는 조금 모자라요. 한번더 내려와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. 22,000mAh 두 세트,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네 세트 정도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올해 구매한 대안 발전기 DH3700이죠. 요게 가성비 너무 좋아요. 가성비가 한 40만원 조금 더준것 같은데, 너무 좋아요. 올해 처음 써보는데 시동도 너무 잘 걸리고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. 자, 요거는 다간 충전기를 올해 첫 해라서 선반도 없고 그냥 요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.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. 시동 걸 때는 온으로 올리고, 그 다음에 초크를 닫아주고, 그 다음에 발전 레버를, 아이고, 안 걸리네. 잠시만요. 어우. 자,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움직였는데, 자, 시동은 잘 걸립니다. 자, 요렇게 지금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요.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요, 지금. 자, 조종기도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요번에는 중기제초제 요 입재, 입재로 디스크 타입으로 요렇게 통을 바꿨어요. 자, 요 통은 비료도 줄 수가 있고, 이렇게 입재 농약도 줄 수가 있는데요. 자, 요거는 조립하고 설치하는 게 간단합니다. 자, 여기 다리 보이시죠? 네, 요 다리 양쪽 4개를 풀러서 이렇게 위에 얹으면 되고, 요 케이블만 바꿔주면 되고, 요 T자, 요 T자 호스를 이 밑에 것만 빼서 이렇게 설치하면은 간단하게 입재통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. 요 입재는 최대 20kg까지 들을 수는 있으나, 약간 조금 쉽지 않습니다. 사실은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. 그렇기 때문에 22,000mAh 배터리를 필히 주문을 하셔서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이 드론이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나무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조종기를 미리 조금 그거를 예상을 해서, 밀리는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미리 좀 꺾는 그런 좀 감각이 있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나무나 이런 거에 부딪혀 갖고 저희도 이렇게 날개를
프로펠러를 좀 해먹었어요 작년에 두 개를. 네,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꿀팁을 알려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배터리 장착하는 요 부분이 사실은 요 바닥에 보면은 벨크로가 있어요. 그래서 배터리 하나하나에 다 벨크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. 근데 저희는 벨크로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배터리가 안 떨어지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작년에 이걸 안 하고 이렇게 확 틀다 보니까 얘가 원심력 때문에 이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, 바닥으로. 그러면서 전원이 공급이 끊어지면서 드론이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그때는 벼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상태라서 충격을 많이 받아주면서 큰 인명피해나 고장은 다행히 없었습니다. 자, 그 뒤부터 저희가 이 고무줄로 입재든 액재든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묶어주고 있어요. 자,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시동! 이륙!